혈관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게 되면 요추부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. 이때 요추부의 한 부위를 갖다가 제가 락을 걸잖아요. 이렇게 걸게 되면 그 락이 걸린 그 밑에만 움직입니다. 요쪽에 락을 걸면 이렇게 움직이죠. 이쪽은 이렇게 돼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추체 간 사이를 이렇게 그 원조율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키고 감소 증가시키면서 요 구조물들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1단계 5두에서 이렇게 그 롤링을 하게 되면 미끄럽죠? 접촉력이 없기 때문에 이 천골 부에 수장을 위치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골반을 압박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그 좌우로 롤링을 하고 이때 극돌기에 여기 여기서 만져지는 게 이제 4번, 3번, 2번, 1번 이래요. 이렇게 하게 되면 기립근이 쓰기 때문에 팔을 내려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소개, 기립,